주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작조집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노루떡을 깨끗이 닦아 더러운 것을 제거한 다음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건조시킨다. 노루 10근마다 쌀한 선말 다섯 마를 소모시킨다. 조리법입니다. 노룩 10근에 쌀한섬 다섯 마를 준비한다. 2. 노룩떡을 깨끗이 닦아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3. 닦은 노룩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 4. 노룩가루를 건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